뉴욕 아시안 아메리칸 변호사 협회는 뉴욕주 위원회 산드라 웅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아시안 아메리칸 변호사 협회는 언어 장벽이나 낮은 수입으로 인해 법률 상담을 받기 어려운 뉴욕 아시안 분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해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자문 서비스는 플러싱 135가 40로드 401호에 위치한 산드라 웅 의원 사무실에서 이뤄지며 법률 분야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됩니다. 3월 17일 주택법 관련 상담을 시작으로 4월 15일에는 이민법, 5월 20일에는 노후복지법 및 공공혜택, 6월 17일에는 가정, 결혼, 교육법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We are happy to announce that we're going to partner with the Asian American Bar Association to have a Queens legal clinic right here in Flushing, actually right here in this office. We are aiming to provide free legal consultations every month right here in this office. 저소득층 대상 형사사건 무료 변호를 맡고 있는 한인 2세 김경일 변호사는 삶의 경험을 통해 미국의 아시안들을 위한 법률적 도움이 절실하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어린 시절 부모님은 서류 미비자였고 항상 돈을 버느라 바쁘셨다고 회상하며 어린 시절 자란 동네에서는 많은 아시아 이민자들이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고 법률적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계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자신이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안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표적이 되거나 차별을 받는 지금과 같은 현 시국에선 저는 우리 아시안들끼리는 더욱 더 서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으로서 아시안 커뮤니티를 돕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은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무료 법률 서비스를 원하는 한인 여러분들께서는 전화로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시길 바랍니다.